10.8 섹션의 MPSK 디모듈레이션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MRA 시그널링에 대한 디모듈레이션인데요. 일단은 MPSK, 그러니까 MRA phase shift keying 모듈레이션의 그러니까 transmitted waveform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hase의 정보가 있고요. PSK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비트의 개수가 그러니까 one MRA 심볼이 그러니까 one MRA 예, 심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베이스 2의 M 비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하고 심볼을 예,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리시브 시그널은 이제 계속 AWGN 채널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리시버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인데요. 근데 뭐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예, 시그널 스페이스를 구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C1 cosine 2pi fct 예, 더하기 C2 예, sine 2pi fct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SM of T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코사인에 뭐 더하기 이제 코사인 2파이 FCT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앞에 뭐 상수는 적당히 생략하고요. 코사인 2파이 FCT 예, 곱하기 코사인에 2파이 M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예, 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에 1분의 2파이 M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뭐 TS분의 뭐 ES 이런 게 이제 달라붙어 있는데요. TS분의 ES 뭐 이런 게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달라붙어 있는 이 루트 ES 텀을 이제 이렇게 뒤로 넘기게 되는 거죠. 이 루트 ES 텀을 이렇게 뒤로 넘기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루트 ES의 예, 코사인 n분의 2파이 m 네, 뭐 여기 파이 1으로 썼죠. 예, 파이 1 of t 예,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파이 1 of t는 지금 루트 ts분의 2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플러스의 루트 ES의 예, 사인 n분의 2파이 m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 2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거랑 이거 가지고 MRA PSK에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렸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거는 그 리시버 스트럭처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예. 그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2D 시그널링이니까 R1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 1 성분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파이 2 성분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R of T에는 사실 파이 1 성분하고 파이 2 성분 말고 다른 성분도 있죠. 왜냐면 그 노이즈가 더해졌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디텍션하고는 무관하죠. 왜냐면 시그널 스페이스 바깥으로 나가는 노이즈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예,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편의상 뭐 QPSK를 한번 그려보면요. QPSK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MRA PSK인데 그러니까 MPSK with M is equal to 4인 케이스죠. 그러면은 자 사실 뭐 앞부분은 달라질 게 없고요. 이거는 예, 이게 4던 뭐 A시던 뭐 전혀 달라질 게 없고 Y to T 이렇게 해서 Matched Field Output을 이제 두 마리 구해놓고 그래서 이제 Signal Space를 우리가 Projection 한 거죠. 그래서 R of T라는 Waveform을 받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Detection 할 때 필요한 숫자는 사실 Waveform으로 하면 무한대 개의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0부터 그러니까 0부터
TS 간에 사실 이게 R of T라는 어떤 웨이브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샘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무한계죠. 그쵸? 예, 어떤 파이나이트 인터벌에서 사실 샘플링을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하면은 무한계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디텍션을 할 때 필요한 숫자는 딱 몇 개밖에 없냐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엄청난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relevant한 information은 숫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decision bound를 정해가지고 어디 속했냐? 그렇죠? 지금 4이니까요. 지금 M을 4로 잡았으니까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겠죠. decision region이 4개로 나눠져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어느 거냐. 그래서 signal constellation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준다면 decision boundar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oundary가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좀 삐뚤빼뚤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떨어졌냐 뭐 여기 떨어졌냐 뭐 여기 떨어졌냐 아니면 여기 떨어졌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네 개의 영역 중에 어디 떨어졌냐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m hat라고 이렇게 해서 디텍션을 하면 되겠죠. 물론 m hat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네 개 중에 하나겠죠. 4이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QPSK의 리시버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리시버 스트럭처를 만들었을 때 에러 프로빌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자, QPSK의 심볼 에러 프로빌리티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제가 좀 회전시켰는데요. 45도 회전시켰는데 뭐 그래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시버 스트럭처는 뭐 그냥 R1, R2 빼가지고 결국 영역을 지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편하게 좀 돌려놓은 것 뿐이고요. 뭐 성능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4개는 그 시메트릭한 컨스텔레이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QPSK의 경우는 사실 어떤 거를 보내든지 간에 사실은 뭐 MPSK가 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심볼을 보내든지 간에 에러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걸 S0라고 우리가 부르면요. S0를 보냈을 때 결국은 에러가 될 확률은 R1, R2 벡터가 여기 떨어지면 되겠죠. 여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S1이든 S2든 다른 걸로 판단을 내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에러 확률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Q펑 그러니까 가우시안 그 PDF를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이거 여기에 이제 피크가 있는 예, 그걸 그려 놓고서 이제 그 저쪽으로 빠질 확률인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사실은 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니까 이걸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probability의 a union b는 예, probability a에 예, 더하기 probability b 예, minus probability의 a intersection b 예,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airwise error probability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이벤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S0를 보냈을 때 A라는 이벤트가 의미하는 바는 A라 이걸 S1으로 착각할 이걸 S 아 이게 0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S1, S2 이거 S3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S1으로 착각할 확률. 그러니까 pairwise error probability. B라는 사건은 이거는 이제 S0인데. S3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pairwise error probability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그런 거를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는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러니까 여기 probability of A는 지금까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데 pairwise error probability가 두 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S0하고 여기 S1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다. 지금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 시그널 두 개밖에 없을 때 이때의 에러 확률이죠. 그러면 뭐 이건 여기 떨어질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냈을 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확률은 무조건 뭐예요? Q 펑션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확률은 사실은 Q 펑션의 루트 2n0분의
여기 뭐 디민이라고 쓰는데 디민을 쓸 게 아니라 여기선 뭘 쓰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D라고 하면 이 D를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PB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S0하고 S3밖에 없는 세상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S0가 있는데 여기 S3밖에 없는 이러한 그 컨스텔레이션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S0를 보냈을 때 어디 떨어질 확률이에요? 여기 떨어질 확률이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가 직선일 때 저쪽으로 갈 확률은 무조건 Q 펑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Q 펑션이라서 루트 2n0분의 D입니다. D는 뭐 지금 D민이라고 써도 되고 뭐 말아도 되고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시그널 간의 디스턴스는 물론 뭐 대각으로 하면은 루트 2가 곱해집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이제 D인 상황이죠. 그런데 자 이제 한 가지 퀘스천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뭐냐 그렇죠? 얘는 뭐냐 PA하고 B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에러가 두 개 동시에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걸 보냈는데 이 R1, R2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1, R2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사실상 사실은 R of T라는 웨이폼을 받았는데 우리가 R1, R2를 구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R1, R2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R1, R2가 예, 여기 떨어질 확률이죠. 그걸 빼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PA 영역하고 여기 PB 영역을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더블 카운팅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3, 4분면 쪽이 더블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더블 카운팅은 얘는 지금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Q 스퀘어가 됩니다. Q 스퀘어에 2n0에 예, 이게 이제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 펑션에 이게 제곱한 거가 되죠. 왜 그러냐면 뭐 왜 그런지 뻔하죠. 그러니까 R1이라는 것이 이 R1하고 R2는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R1이 지금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S0를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루트 2b, 루트 2b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루트 2b, 루트 2b고 S3는 사실은 뭐 좌표가 루트 2b 뭐 마이너스 루트 2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3, 4분면으로 떨어질 확률은 이 R1이 0보다 작을 확률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R2도 0보다 작을 확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R1, R2가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N1, N2가 뭐 인디펜던트 statistically 인디펜던트하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사실. 예. 그래서 둘 다 동시에 0보다 작을 확률은 각각이 예. 그러니까 두 개 인디펜던트한 이벤트니까 예, 두 개 곱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게 Q의 제곱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만 이 마지널한 어떤 이벤트만 보면은 이제 Q 펑션이 되는 거고 둘 다 예, 0보다 작을 확률은 각각의 작을 확률 두 개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QPSK의 심볼 에러 프로버빌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2Q 빼기 Q 스퀘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Q 빼기 Q 스퀘어 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 아규먼트는 이거고요. 루트 2n0분의 D. D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루트 2b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QPSK의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받고 이제 그 좀 더 제너럴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M인 경우에 한번 봅시다. 근데 뭐 제가 너무 많이 점을 찍으면 저도 피곤하니까 8개만 찍을게요. 그래서 APSK 봅시다. APSK는 이제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이렇게 이제 8개의 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뭐 이것도 보면은 시메트릭한 컨스텔레이션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특정한 그 어떤 심볼이 뭐 좀 더 민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노이즈에 민감한 그런 건 따로 없죠. 왜냐하면 그 각 어떤 심볼을 보내거나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다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뭐 편의상 뭐 요거를 뭐 S0라고 보고 이 녀석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되냐면 R1 R2가 R1 R2가 여기 떨어질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피자처럼 생긴 요 판
꼭대기 안에 떨어지면은 사실은 뭐 에러가 안 생긴 거고 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은 에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른 심볼로 판단을 내릴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구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losed form으로 이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pairwise error probability를 구해서 어쩌고 저쩌고 예, 그거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S1이고 뭐 편의상 이거를 S7이라고 하면 이거를 영역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S1이고요. 이 친구가 S0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일단 색칠을 해요. 예,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색칠하냐면 여기가 지금 S0고 여기가 지금 S7이죠. 그렇죠? 예, S7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decision boundary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색칠을 해요. 예. 근데 어차피 이 Q 펑션 그러니까 그 우리가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은 게 이제 R1하고 R2인데 R1은 뭘 받게 되냐면은 루트 2s의 뭐 코사인의 n분의 2파이 m 이거 더하기 뭐 n1 이런 걸 받을 거고요. 노이즈가 더한 거. 그러니까 R2는 루트 2s의 코사인의 코사인 아니군요. 사인이군요. 사인의 n분의 2파이 m. 그 m은 지금 우리가 보낸 인덱스죠. 그죠? 예, 이거 더하기 어떤 n2라는 variable 그 노이즈가 섞인 거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n1하고 n2는 뭐 우리가 IID가 되고 뭐 variance가 2분의 n0가 되고 이거는 이제 지진한 시간에 다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n1하고 n2는 이제 independent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확률은 그러니까 이 확률이요. 여기 그러니까 S0를 보냈을 때 이쪽 그 S1 방향으로 이 위에 있는 이런 하프 플레인 쪽으로 그냥 편의상 하프 플레인이라고 할까요? 예. 하프 플레인. 예, 하프 플레인. 그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다 하프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최적화나 이런 거 배울 때 다 하프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제 half plane이죠. 여기 half plane. 자, 그래서 half plane이 지금 이게 두 개 보이는데 그 S0를 보냈을 때 위쪽 half plane으로 떨어질 확률이 뭐가 되냐면 또 Q 펑션이 되는 거예요. Q 펑션에 얼마가 되냐면 루트 2n0분의 d가 되는 거죠. d는 지금 뭐냐면 이 S1부터 S1까지의 거리. 근데 지금 뭐 d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다 d니까.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이쪽 아래쪽 하프 플레인에 떨어질 확률은 역시 Q 펑션의 루트 2n0분의 D가 됩니다. 여기서 D라는 거는 지금 S1과 S7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 똑같죠. 그죠? S1부터 S 뭐 0까지 거리도 다 똑같고. 자, anyway 그렇게 하고 나면은 색깔을 칠하는데 이제 그 오버랩된 거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완벽하게 그 이 영역 색깔 칠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위에 거 아래 거 해가지고 그냥 썸 해버리면 2Q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버랩이 생기죠? 근데 이게 오버랩 생긴 거를 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깨끗하게 함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MPSK의 symbol error probability를 계산해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upper bound만 구합니다. 그래서 SEP MPSK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만 쓰냐면 2Q 2Q의 루트 2n0분의 디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민은 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뭐 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어퍼 바운드를 구하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근데 통신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게런티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도 상당히 예. 뭐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상은 절대로 에러가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예. 물론 exact 한 거는 아닙니다.
자, BP하고 그러니까 bit error probability하고 symbol error probability가 서로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 그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봐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는요. 다 symbol error probability예요. 그래서 symbol error probability는 기본적으로 그 minimum euclidean distance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반비례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뭐 분의 1 뭐 이런 관계는 아니고 어쨌든 그 dmin이 커지면 이제 symbol error probability가 그에 따라서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요. 근데 bit error probability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물론 뭐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dmin이 커지면 네, 그런데 그게 이제 symbol error probabilit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BP라고 썼다가 BR로 썼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bit error rate라고 해도 되고 bit error probability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BR은 by definition 그러니까 보낸 비트의 개수 분의 bit error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자 보낸 비트의 개수는 뭡니까? 보낸 비트의 개수는 보낸 심볼의 개수 곱하기 로그 베이스 2의 m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 비트 개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 심볼이 하나의 심볼이 지금 여러 개의 비트에 해당되니까 몇 개의 비트냐면 로그 베이스 2의 m 비트가 되니까요. 이제 보낸 비트의 개수가 더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볼 에러 개수에다가 여러분들은 뭐 개수를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 같은데 요새는 보니까 뭐 최솟값 뭐 최댓값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시옷을 막 엄청 쓰던데 예,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라서 제 마음대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심볼 에러 개수가 그러니까 심볼 에러 개수 곱하기 빛 에러 개수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원 심볼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어떤 심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16QAM 아니 16PSK 생각을 하면 이제 16PSK를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원 심볼은 사실은 4비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빛 에러 개수가 몇 개겠냐?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전부 다 에러일 수도 있는 거죠. 비트가 네 개의 비트가 전부 다 에러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하나밖에 에러가 안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적으면은 1이고 많으면은 로그 베이스 2의 m개까지도 에러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빛 에러 개수는 당연히 심볼 에러 개수보다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 심볼은 여러 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비트가 전부 다 에러가 나는지 뭐 아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수식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확히 뭘 써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예, 여기에 그러니까 1이라면은 사실은 이게 만약 1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심볼 에러가 하나의 빛 에러밖에 이제 안 생긴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1 대신에 뭐 로그 베이스 2에 m을 넣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심볼 에러가 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트들이 전부 다 깨진 거죠. 예, 전부 다 에러가 나면 이제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보시면은 이 보낸 심볼 분의 심볼 에러 개수 이게 뭐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equal 해가지고 이게 바로 예, 심볼 에러 레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가 로그 베이스 2의 m 분의 1이던 아니면 로그 베이스 2의 m의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죠, 그렇죠?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편의상 심볼 에러 레이스를 우리가 PS라고 적고 그러니까 빛 에러 레이스를 우리가 PB라고 적는다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예, PB는 PS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고요. 그게 이제 이 케이스죠. 네, 요거 로그 베이스 2 그러니까 모조리 깨진다. 그러니까 빛 심볼이 깨지면 그 안에 비트는 모조리 깨졌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제 똑같아져요. 그리고 아니면 하나만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로그 베이스 2의 m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어쨌든 에러가 많아가지고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상
요거에 가깝게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데라 레이시 좀 작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보네라 레이시에서도 비데라 레이시 좀 더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뭐냐면 그레이 매핑 합니다. 또 뭐 그레이 코딩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그레이 코딩 또는 뭐 그레이 매핑 빙을 씁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오타가 났거든요. 그림에서.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레이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APSK 가지고 좀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인접한 심볼은 비트가 하나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APSK니까 점이 이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8개 찍히잖아요. 이렇게 8개 이렇게 찍히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거는 초판이라서 에라인가? 그 뒤에 좀 고쳐졌나? 어쨌든 예, 이거 여기 101이라고 이렇게 어사인 하는 거 해봅시다. 그러니까 APSK니까 어차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원 심볼이 예, 3비트인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8개의 어떤 심볼에 대해서 우리가 bit assignment를 해야 되는데 bit assignment를 할 때 어떻게 assignment를 하냐면 여기 001 여기 011 111 여기 110 여기 010 여기 000 여기 100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it assignment를 잘 보시면 인접한 심볼에 대해서 인접한 심볼이 얘랑 얘잖아요. 보면은 어때요? 1비트만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접하고 있으면 항상 1비트만 다르게. 왜 그러냐면 심볼 에러가 날 때 보통 어떻게 나겠어요? 당연히 리시버에서 이제 에러를 할 수도 에러가 생길 수도 있죠. 노이즈가 좀 심하게 예, 들어오면은 이제 에러가 생기는데 리시버에서 에러가 생길 때 인접한 심볼로 에러가 잘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뭐 굉장히 먼 심볼로 에러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이걸 보냈는데 000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000 이렇게 보냈는데 011로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뭐가 이제 most probable 하냐. 그러니까 most probable 한 에러는 인접한 심볼로 에러가 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에러에 대해서 그 심볼 에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접한 심볼로 이제 에러가 난 거니까 심볼 에러에 대해서 비데라가 하나만 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 코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심볼에는 비트 차이가 하나가 나게 이렇게 어사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레이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레이 코딩이 항상 가능하냐? 이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항상 가능한 거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그 연구는 옛날에 벌써 끝났고요. 예, 가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없고 그리고 심볼 에러 레이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AWGN 채널에 대해서 예,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에 대해서 PSK를 사용하고 여기 이제 EB over and not 여기 이제 DB로 그린다고 했었죠. 예, 그리면은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워터폴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M2 예, 4 뭐 8 16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할 때는 여기 10 to the minus 1 10 to the minus 2 뭐 이렇게 쓰라 그랬죠. 10 to the minus 3 10 to the minus 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PSK를 했을 때 성능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6 PSK 그러니까 똑같은 뭐 10 to the minus 3에서 이렇게 보면은 required EV over N0가 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M이 크면 클수록 예. 제일 많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D민을 안 썼는데 예. D민이 어떻게 되냐면 예. D민이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ES의 예, 사인의
n분의 파이가 돼요. 뭐 그거는 뭐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MPS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이렇게 되면은 여기 좌표가 지금 루트 ES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이 루트 ES가 되잖아요. 반지름이 루트 ES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이거 거리, 그렇죠? 이 직선 거리. 예, 그것이 이제 디민인데 이 디민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m에 관한 함수겠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지금 2비오버 n0로 그렸으니까 요거를 디민을 다시 한번 써 볼게요. 루트 2b로 그러면은 2 곱하기 루트 2b의 로그 베이스 2의 m 예. 그다음에 이제 사인의 m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함수가 m에 관한 그 감소 함수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로그가 들어가 있어갖고 이거 뭐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그라는 건 사실은 증가할 때 속도가 굉장히 그 느려 빠진 함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증가하는 속도가 아주 느려 터진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움이 안 되고 이 사인 그 이펙트가 오히려 더 커서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찍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패킹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점들이 다닥다닥 붙었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여기에 이게 막 다닥다닥 붙은 거야. 이게 여기 막 이렇게. 예. 그러면 뭐 노이즈가 조금만 섞여도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반지름은 지금 이제 루트 ES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물론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루트 ES하고 ES 그 EB의 관계는 지금 ES가 예, EB에다가 로그 베이스 2의 예, M개 M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예, 그런 관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심볼 에러 레이시 지금 M을 크게 할수록 더 안 좋다라는 거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심볼 에러 레이시 좋아지지 않는다. 그만큼 서로 그 심볼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에러 생겨도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노이즈가 섞여도 에러가 생기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16PSK를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냥 QPSK 쓰지. 성능이 좋지 않은데 심볼 에러 레이시 그렇게 나쁘다면은 그러니까 심볼 에러 레이시 값이 그렇게 크다면 에러 잘 생기는데 PSK를 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냥 BPSK 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확도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그 MPSK 같은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TS를 고정시키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했다라고 쳐봐요. TS를 고정시켰다. 그러니까 TS 이게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게 TS가 결정하는 게 뭐예요? 밴드위스죠, 그죠? 밴드위스가 사실상 TS분의 1, 뭐 대충 TS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니까 왜냐면 그게 심볼 듀레이션이니까요. 그러니까 짧은 펄스 폭 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데이터 레이시 어떻게 돼요? 데이터 레이시 그러니까 TS 분의 이 시간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로그 베이스 2에 n 비트를 보내는 거죠. 이게 사실은 데이터 레이시 되는 거죠. 또는 뭐 비트 레이트, 예, 그렇죠? 비트 레이시죠. 왜냐면 TS 동안에 우리가 로그 베이스 2의 M 비트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 단위는 뭐 BPS가 되겠고요. 네, BPS. 그렇기 때문에 M을 키우면 데이터를 빨리 보내요. 네. 대신에 에러 성능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맥센스한 거죠. 그럼 뭐 데이터 속도도 빠르고 에러도 안 생긴다. 아, 그러면 뭐 학문이라는 게 없지. 그냥 뭐 그냥 좋은 게 계속 좋은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M을 크게 잡아주면 속도를 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제 에러는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M을 낮춰서 쓰던지 아니면 빠르게 보내는 게 중요하면 빠르게 보낸 다음에 밴드위스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뭘 때려 부으면 돼요? 예, EB를 때려 부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를 때려 부으면 뭐가 커져요? EB나 ES가 커진다는 얘긴데 그 얘기는 뭐예요? D민이 커지는 거죠. 예, D민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심볼 에러 레이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빨리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내는 거냐면 예, 파워에다가 돈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데이터가 밴드위스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데이터 빨리 갈 수 있죠. 예.
무선 통신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밴드를 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밴드위스를 크게 하는 거는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밴드위스 고정시킨 상태에서 데이터를 빨리 보내고 싶다. 그런 방법이 예, M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4G나 뭐 5G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뭐 256QAM으로 가서 좋아요. 뭐 64QAM 딴 회사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광고하고 이제 그런 게 그 M 키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